전통사랑 초대석.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에는 제2차 세계 한민족 공연예술축제를 준비하고 계시는 정효국악문화재단 주재근 대표님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아, 예, 잘 보내고 있습니다. 덕분에. 네, 이 코로나19 때문에 네. 직접 대면 인터뷰를 못하고 이렇게 전화로 인터뷰를 나누게 됐는데요. 네, 네. 네. 이해하시죠? 아, 네, 그렇습니다. 네,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상상해보지 못한 이런 생활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. 네, 네. 네, 그런 와중에도 이 제2회 한민족 공연예술축제를 또 준비하고 앞두고 계시는데요. 이 네. 축제, 어떤 축제인가요? 네, 그 세계 한민족 공연예술축제는 저희가 그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그 좀 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할 수 없이 그 우리 한반도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려인, 네. 또 조선조, 또 제일교포 그런 분들의 3세, 4세들이 그 우리 말은 지금은 이제 잘 못해도 우리 음악과 춤을 지키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분들 또 어린이들을 초청해 가지고 하는 그 저희가 축제입니다. 네. 이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잠시 드는 생각이 제가 몇 해 전에 우수리스크에 아, 예. 예. 공연을 갔었는데요. 네.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 전통, 우리의 뭐 음악들 이런 것도 잘 가꾸고 보존하고 계시고 오히려 우리는 뭐 단오니 뭐 이런 명절은 잘 이렇게 세지 않는데 그분들은 의미 있게 그런 명절도 다 챙겨가면서 이웃과 함께 사시는 모습 보면서 아 정말 우리보다 더 어찌 보면 전통을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네, 그분들이 네. 또 함께 꾸며주시는 거네요. 네, 그런데 이제 올해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작년에는 사개국 50명이 오셨는데 네. 올해는 이제 그 외국에서 지금 이제 못 오는 형편이라서 아, 네.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. 이제 제일교포나 조선족 우리 예술가들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분들 위주로 이제 저희가 제 2회 세계한민족 공연예술축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 그렇군요. 이 공연이 열리는 날짜 장소 소개해 주시죠. 네, 그 오는 8월 18일이고요. 화요일입니다. 네. 저기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개최가 됩니다. 아,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. 네. 이 아까도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 지난해와 많이 좀 달라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좀 축소되고 그럴 것 같은데요. 어떻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는 저희가 4박 5일 동안 했는데 네. 그 올해는 이제 저희가 그렇게는 못하고 네. 그냥 그 8월 18일 날에 국립과학원 우면당에서 기념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연을 한 2시간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러했던 네트워킹에 대한 그러니까 전 세계 우리 한민족 공연예술가들의 네트워킹에 대한 어떤 전략 방안을 좀 모색해 보고자 그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그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 공연뿐만 아니라 이렇게 토론회까지 네. 네 오히려 더 규모는 또 작아졌지만 또 오히려 또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네 그렇습니다. 네. 네, 이 앞서 말씀해주셨지만 지난해는 정말 여기저기서 오셔서 멋진 공연 축제 함께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함께하신다 했는데요. 어떤 예술인들이 함께하는지도 궁금하네요. 아, 예. 우리 그 남영창님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 우리 조선족 예술가들 중에 그 대금의 최민 아, 선생이 네. 있고 또 양금의 윤은화 네. 선생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 제일교포로는 그 이제 장구의 민영치 네. 그리고 이제 또 그 민영치 선생의 부인이 제일교포 3세인데 무용을 또 해요. 네. 그래서 그
우라시케 운이라고 하는 그분이 또 춤을 또 추어 주실 것이고요. 또그이 지성자 선생님이 오랫동안 그 일본에서 활동을 하셨었는데 네. 그 이제 따님인 김보경 선생이 그 가야금 산조로 좀 참여해 주시고 있고 또 우리 북한 그 무용수 중에 그 최신화 선생이 또 있는데 그분이 또 북한에 우리 최승희 춤을 좀 선보여 줄 것입니다. 이뭐 지금 현재 왕성하게 활동을 또 펼치고 계신 분들이시네요. 보니까 뭐 우리 지성자 명인의 따님 되시는 김보경 씨, 그리고 뭐 최민 씨나 윤은아 씨, 뭐 관현악단 협연 무대에서도 많이 봤었는데 그분들이 또 함께 모여서 꾸미는 무대 정말 기대됩니다. 이 제2차 한민족 공연예술축제 동참해서 즐겁게 구경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런 점에 또 주안을 두고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 하는 우리 대표님의 생각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세계한민족공연예술축제가 그냥 이제 일회성의 축제로 끝나기보다는 이제 우리 태권도가 우리가 전 세계에 이제 도장이 만들어지고 거기 태권도 사범님들께서 태권도를 보급해서 또그 태권도를 배웠던 그 우리 민족이나 외국 사람들이 국기원이나 이제 이렇게 고국 방문을 해가지고 네. 어떤 이제 체험 행사도 하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이 세계한민족공연예술축제가 앞으로 세계에 곳곳에 그 한민족 공연예술센터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우리 민족의 춤과 노래들이 또 추어지고 그 연주되어지고 또 거기서 이제 외국인들도 참여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국내에 있는 예술가들이 또 해외에 또 그런 그 한민족공연예술센터에 참여해서 같이 공연도 하고 문화체험도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네트워킹을 하는 게 이제 궁극적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네. 이 주최를 어느 기관에서 하나요? 주최는 지금 저희 제가 있는 종묘국악문화재단하고 또 제가 사단법인으로 공연전통예술 미래연구원을 설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단법인 공연전통예술 미래연구원 그두 군데에서 저희가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저 개인적인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. 이런 멋진 축제, 의미 있는 축제는 진짜 그야말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좀 크게 한번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사실 그 외교부에서는 그 국제교류 재단하고 해서 네. 그 세계 한상 대회를 한 18년째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그런데 이제 아직 우리 문화예술 쪽은 그게 없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민간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정부,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에서 이제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정부 주도로도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네, 우리 대표님의 그런 마음이 불씨가 돼서 정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화예술로서 예, 전 세계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멋진 축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. 현재 우리 대표님께서는 정요 국악문화재단 재단법인 이 대표로 계시잖아요. 네, 그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립국악원에서 오랜 시간 또 활동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이 멋진 문화재단의 대표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재단은 또 어떤 재단인지 또 궁금하네요. 그 정요 국악문화재단은 그 아마 민간으로는 처음 설립된 그 재단법인이고요, 국악 네. 쪽에. 그래서 사실 설립자께서는 그 아리랑이 세계 유산으로 이제 등재되는 것을 보고 참 이렇게 우리 국민으로서 우리 문화, 우리 음악에 대한 관심이 좀 저조했구나라고 하는 반성에서 출발을 해서 네. 그래서 우리 국악을 보존하고 보급하는 어떤 그런 분들을 좀 기리기 위해서 뭔가 좀 도움이 되고자 해서 개인 그 사재를 그냥 털어서 저희 재단을 설립을 하셨고요. 그래서 지금 2014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조금
많이 좀 재단이 좀 어려웠었고. 네. 근데 제가 이제 작년 그 5월 달부터 이제 거기를 가면서 맡으면서 그래도 이제 그 우리 이사장님, 설립자 이사장님의 어떤 뜻을 좀 더 받들고자 좀 여러 그 기획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에 그래도 정역국악문화재단의 어떤 한 역할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난 이제 며칠 전이었죠. 지난 토요일 날에는 코로나 19 극복 그 염원을 위한 그 저희가 그 대운굿이라고 하는 그 서울굿 정혜경 선생이 한 그 서울굿을 저희가 개최를 했고요. 또 우리가 매월 그 마지막 주 목요일에는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 좀 쓸 무대가 마땅치 않아서 네. 그런 더 기회를 좀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좀 요즘에는 너무 이렇게 창작이나 퓨전 쪽에 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네. 저희 재단 쪽에서는 중견 이상의 그 예술가들을 저희가 초청해가지고 공연도 열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 정효 국악문화재단에서 또 정효 아트센터를 또 운영하고 있잖아요. 네네. 네, 저도 뭐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도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네. 교육과 체험 기회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네네, 그렇습니다. 어떤 활동들이 있었죠, 그간?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음악은 사실 서양 음악하고 좀 또 다른 측면이 저희 음악에는 어떤 우리 동양 철학이나 사상이 많이 곁들여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인문학적 소양을 좀 이렇게 키우고자 하는 그런 데서 인문학 아카데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우리 지역민들이나 또 일반 어린이들을 위한 국악 강습 프로그램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8월 중순 이후에는 그런 이제 음악뿐만 아니라 어떤 좀 우리 사회에 좀 반향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깊이 있는 어떤 정신 세계를 음악 세계를 좀 열어보는 어떤 그런 지금 그 한문 광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서 3경 그 사서 5경을 비롯한 그런 고전 읽기를 좀 프로그램도 지금 저희가 그 계획을 하고 있고요. 네, 네 그렇습니다. 이 고전 읽기 기대되네요. 네. 네,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보게 되면 다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. 우리가 고전 속에서 우리 음악 예술을 또 바라보고 또 우리 음악 예술 속에서 또 고전의 어떤 경구들을 또 되새겨보는 어떤 그런 또 아마 좋은 강좌가 저희 재단에서 열릴 것 같습니다. 네. 이 정효 국악문화재단 앞서서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잠시 좀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네. 이 뭐 대중음악 은 좀 덜하지만 우리 전통 음악이나 네. 특히나 이런 소극장 무대나 이런 단체들은 조금 힘들더라고요. 물론 뭐 요즘 뭐 여유 있는 쪽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특히나 네. 우리도 전통 음악 쪽 관련된 분들 참 힘들게 열심히 네.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또 네. 후원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. 네네네. 네. 네. 기부하면서 이게 동참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. 네 맞습니다. 그래서. 네. 사실 이번 그 세계 한민족 공연예술 축제도 어떤 이제 그 후원이 이루어져서 네. 개최될 수 있었었고요. 저희 또 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적립금이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또 저희 그 공연 프로그램들을 보고 또 일부 후원을 또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.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또 좀 우리가 역시 그 좋은 일을 기획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또 그걸 또 잘 바라보고 그걸 또 후원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참 그 힘들지만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. 네, 참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는 생각입니다. 이 8월 18일 화요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펼쳐질 제2회 한민족 공연예술축제를 앞두고 계시는 정효 국악문화재단 주재근 대표님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멋진 축제 준비 잘 하시고요. 저도 열심히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